혹시 어렸을 때 아이팟 클래식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좀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좀 미루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그 MP3 시장 자체를 좀 혁명으로 바꿔놓았던 아이팟 클래식을 구입해서 입맛에 따라 하우징 작업까지 한새것 같은 아이팟 클래식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집에서 작게나마 사과 농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먹는 거 말고 애플이요. 그 애플이라는 게그 애플의 감성, 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말고 스티븐 잡스 시절의 애플은 좀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살아있을 때 출시했던 제품들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제품마다 의미를 좀 부여했었던 것 같아요. I'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iPod.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아이팟 클래식이라는 제품을 뭐 간략하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아이팟 클래식의 경우는 제품이 이미 단종돼 버려서 현재는 중고 제품들밖에 없어요.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조금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항상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영상들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좀 여러 번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들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팟 클래식이 이름이 좀 날리던 그 시기에는 금액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살 수는 없었고, 이제서야 단종이 된 뒤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팟 클래식 제품을 보게 되면 2001년도 1세대 제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6세대 제품까지 꾸준히 인기를 계속 유지하던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9월, 갑자기 아이팟 클래식이 단종이 되면서 가격들이 막 폭등하기 시작을 했죠. 막 제품 하나에 막돈 100만 원까지 막 올라가고, 실제로 새 제품은 좀 비싼 거 산다고 해도 한 30만 원이면 구입하던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막 예전 처음 나왔을 때보다 제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중고 매물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노답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열심히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손재주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차라리 되게 안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새 것처럼 바꿔보자, 좀 그런 생각으로 좀 매물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제품은 한 10만 원 초반, 그때 한 11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120기가짜리 6세대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막 기스가 장난이 아니었고, 그 다음 배터리도 조금 부풀어 있는 상태. 좀 그런 제품을 일부러 좀 구해봤습니다. 제가 중고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 나름 기준을 정했던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 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미 하우징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제품 상태는 되게 괜찮은데, 제가 그 당시에 구입했던 그 제품의 겉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 뜯고 나서 제품을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면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 지금 상태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잔기스랑 찍힘 현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엄청 좀 부풀어가지고 실제로 케이스에서 뜯었을 때 배터리가 좀 많이 부풀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전체를 교체를 하고 배터리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품들 좀갈수 있는 거를 갈고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예 그냥 하드디스크까지 다른 걸로 그냥 갈아버리자 해가지고 흔히 SSD라고 말하는 CF 메모리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CF 메모리는 교체하는 데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64기가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인식을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끝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케이스까지 따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쓰고 있고, 안에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새 제품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뒷면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죠? 저는 120기가짜리 샀는데 이 하우징 세트는 160기가짜리여가지고 여기 160기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좀 하우징 작업을 좀 끝냈습니다. 네, 여기 제품도 보시면 이렇게 오래됐는데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리고 MP3랑 영상 재생기답게 아주 잘 동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많은 노래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진짜 저는 지금 노래 들어가 있는 게 한 2000곡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영상도 한 테스트상 몇 개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재생도 엄청 잘 됩니다. 문제 없죠? 영상 보는데. 아마 아이팟을 이 당시에 썼던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요 느낌? 휠 스크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우징 작업을 깔끔하게 하고 나면 진짜 새 제품인 아이팟 클래식을 쓰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당시 좀 실수했던 게 여기 가운데도 바꿨어야 되는데 다 조립하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여기만 옛날 거를 쓰고 있고 네, 이렇게 하우징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못 꼈었어요. 일단은 하우징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거 블로그에 옛날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우징이 가능한 그런 세트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하우징 케이스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새 배터리 그리고 오디오 잭 젠더들이 좀 있고 그 다음 버튼들 그리고 제가 실패했던 CF 메모리 흔히 SS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F 메모리를 아이팟 클래식에 연결할 수 있도록 CF 메모리 젠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사진 보시게 되면 제가 아이팟 클래식을 해체한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화면이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배터리 하나는 엄청 부풀어 있죠. 이게 기존에 달려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했을 때 네, 배터리 효율이 많이 좋아진 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CF 메모리를 교체했을 때 네, 인식이 안 돼가지고 아, 이 당시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품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고 나서 네, 하우징이 완료된 사진들입니다. 하우징 제품을 샀을 때 이렇게 비닐까지 덮여 있어가지고 그 뜯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새 제품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까지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 제품을 201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2019년까지 쓰고 있으니까 거의 한 4년 정도 사용을 한 거죠. 뭐 평소에 들고 다니기보다는 저는 자동차에 아예 그냥 USB를 연결해 놓고 차에서 주로 음악을 들을 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팟 클래식 자체에 뭐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배터리가 엄청 조금씩 달아요. 그래서 한번 충전해 놓으면 한 3일 정도 그냥 여유롭게 가는 것 같은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애플 감성을 좀 느끼고 싶을 때 좀 들고 다니면 좀 그 아날로그 감성 좀 그것을 느끼는데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손에 좀 쥐고 있으면 뭔가 좀 울컥해지는 그 애플 감성 특히 이 당시에 그 아이팟이라는 거 제품 자체가 엄청 유행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에 연결을 하면 아이팟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뭐 요즘은 다 아이폰으로 넘어간 상태임에도 인데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영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인간 같은 거 좀 넣어놓고 보면 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전철 같은 데서 아이패드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용량 큰 거 선택하면 좀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저렴하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동영상 보기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고 제품을 한 10만 원 초반대 구입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최근에 중고 제품들이 좀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뭐 상태 안 좋은 제품들이 1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소리는 제가 중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아, 가격 방어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에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아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하우징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제가 만약에 중고 제품으로 되판다고 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구입했던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좀 높은 금액에 팔리겠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팔 생각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패했던 CF 메모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었는데 어떤 분이 조금 괜찮은 팁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결을 하면 인식이 안 되고 PC에다가 따로 이거를 또 물려가지고 포맷 형식을 FAT32로 하게 되면 인식이 된다라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만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컴퓨터에 이것을 물려가지고 포맷을 하려고 했는데 FAT 방식이 없고 뭐 NTFS랑 그 다음 EXFAT 그렇게 두 가지 형식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FAT32로 포맷을 할 수 있어서 가지고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포맷을 진행하면 FAT32로 포맷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테스트하려면 얘를 뜯게 되는데 그러면 이 케이스가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하우징을 좀 도전해 보려고 아예 레드 컬러로 된 그런 하우징 세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지금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오게 되면 제가 이 CF 메모리까지 연결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배송까지 제가 해외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한 1-2주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1-2주 뒤에 저랑 같이 뭐 이것을 작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따로 제가 구입한 링크를 같이 달아 놓을 테니까 구입을 해서 기다리신 다음에 저와 함께 레드 색상의 아이파 클래식 하우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시간을 조만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아이파 클래식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좀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좀 미루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그 MP3 시장 자체를 좀 혁명으로 바꿔놓았던 아이파 클래식을 구입해서 입맛에 따라 하우징 작업까지 한 새 것 같은 아이파 클래식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파 클래식에 관한 좀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구독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레드 색상의 하우징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